네, 시상도 해야 하고요. 이제 우수상 후보에 올라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뭐 긴장되진 않나요? 아니요, 긴장은 안 되고 그냥 좋은 날이니까 네, 그냥 재밌게 이따 가려고 합니다. 아, 우리 자, 주원 씨. 네. 저는 멀리서 걸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왕자가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썼나요? 오늘요. 오늘 머리하고요. 네, 머리하고. 아,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썼어요, 좀. 네. 좀 남자답게 보이려고 머리도 올리고 네, 신경을 썼습니다. 자. 향탈것 같아서 그랬나요? 아, 그런 게 아니라요. 네, 항상 머리를 내렸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좀 올리고 네, 네. 그랬어요. 네. 자, 오늘 뭐 우리 주원 씨가 남자 우수상 부분에 또 후보에 올랐는데 오늘 우수상은 누가 탈것 같아요? 전뭐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냥 누가 받아도 축하할 거야. 이건 진심으로. 예, 진심으로. 알겠습니다. 또 네. 한편으로는 또 주원 씨가 수상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.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하면서 오늘 또 특별한 공연까지 준비했다고 들었어요. 네, 또 저희 멤버들과 함께 저희 무대도 보여드리고 또 영화의 교실에 나왔던 아역 배우분들과 특별한 무대를 꾸몄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민호 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시상자로 초대가 돼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제가 임시완 씨그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에서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드라마 계획은 없으신가요? 글쎄요, 저는 뭐 찾아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뭐 좋은 기회 있으면은 꼭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가요? 저요, 저는 그냥 아무 역할이나 주시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.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요. 네. 딱 하나를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